문해충? 진짜 문해충은 전설이가 아니라 바로 너야! 머릿속에 든 거라고는 어디서 오로지 썩어내는 이기심밖에 없는 주제에 어디서 가정이고 체결합이고 애들을 들먹여! 말 다 했어요, 형부? 어떻게 나한테 형부가... 닥치고 들어! 너 내가 경고하는데 당장 전설이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면은 강민이하고 네 추악한 과거 내가 언론에 다 까박일 테니까 그런 줄 알아. 왜? 내가 못할 것 같아? 전설이는 애들 때문에 못해도 난 할 수 있어! 너 같은 거 이 바닥에서 매장시키는 건 시간 문제라고! 형부, 그거 알아? 한 번 죽으려고 했던 사람은 언제든 또 한 번 그럴 수 있어. 나 여기에 모든 걸 걸었어. 만일 실패한다면 나도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. 뭐?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? 그래, 협박하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. 미쳤다고? 그래, 나 미쳤어. 형부 말대로 돌지 않고서야 이 얼굴 그대로 그 사람한테 못 내밀어. 나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인데 내가 내 죄를 모르겠어? 그 사람한테 모욕당하고 밀쳐질 때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때려치우고 싶어. 근데 그걸 알면서 왜 전설이하고 애들한테 취태야? 내 거였으니까. 아니, 내 거니까. 인생은 길어. 그이하고 나 앞으로 살 날 40년도 더 남았는데 내가 실수했던 지난 3년은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야. 돌아갈 거야. 반드시 그 2차전에서 내 걸로 만들어버릴 거야. 두고 봐. 두고 봐. 야, 서영주! 서영주! 아, 나 저거. 세상에, 저. 네, 여보세요. 아, 글쎄 안 내려왔대도 이만 끊어마. 아,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아범을 찾아. 애들 엿 만들어주는 거냐? 네. 너 서울에 뭔 일 생긴 거 아니지? 회사에서도 전화가 오고 방금 전에 애들 애미한테서 너 찾는 전화가 왔어. 그냥 없다고 하세요. 그럼 돼요. 대체 뭔 일인지 모르겠다. 에휴. 자, 이거 누누 거? 우와, 아빠, 꼬리에 내 이름 써도 되죠? 그럼. 자, 써봐.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이렇게 쓸 거예요. 자, 다음엔 우리 치울 거. 자. 아빠, 나도 이름 써줘. 그럴까? 여기 누나 이름 써줘. 누나 이름? 응. 하늘에서 연 보고 누나가 찾아오게. 빨리 써줘, 누나 이름. 그래, 알았어. 싶은데. 걱정 마, 이제 누나 올 거야. 이거 보고.
나가요. 이름 쓰니까 빨리 나가라고. 용건이 있어서 왔다니까요. 장PD만 잠깐 만나면 갑니다. 뭐예요?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올 수가 있어요? 그러게 내 전화를 왜 쑤신 거 보해. 아무리 전화해도 안 받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. 아이고, 아 이 예피는 말하는 꼰세 좀 보게. 어머 참아, 나가요. 나가서 얘기해요. 예, 인호야. 내가 알아서 할게. 어서 나가요. 아유, 실례했어요. 어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주름이네. 어, 오빠, 지금 어디요? 뭐예요? 아직도 나한테 용건이 남았어요? 어딨어? 그 애하고 내 새끼를 어디다 감췄냐고. 뭐라고요? 나 그 사람이랑 헤어진 거 잊었어요? 재결합한다면서 남편 행방을 왜 나한테서 찾아요? 내가 모를 줄 알아? 집주인 할머니가 그러더라. 그 애 사라진 직후에 너 왔다 갔다며. 어디야? 니들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? 나 모르게 어디서 만나기로 했냐고? 그손 놓지 못해! 이게 어디서 헤어먹지 못한 짓거리야! 여기 어디라고 함부로 찾아와, 이뻐야! 아빠... 당장 나가! 여자씨, 당신한테 이런 일 당할 이유 없어. 그 사람하고 정리 다 끝나고 다시는 말할 일 절대로 없으니까! 아무것도 모르시면 참견하지 마세요. 댁의 따님이 얼마나 들쩍지근하고 끈적끈적한지 알려드려요? 뭐라고? 앞에선 헤어진 척하고 뒷구멍으론 재결합하려는 남자 꼬연에 내통하려는 거 모르셨죠? 이것 봐요. 어따 대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? 딸 교육 제대로 시키셨어야죠.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자존심도 없이 인자 있는 남자한테 들러붙어 꼬리나 치고 이러니까 애미 없이 자랐다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? 이거? 아! 고모! 아! 이런 짓을 안 되게 해야 돼. 내가 장사하면서 너같이 대먹지 못한 인간들 수도 없이 겪었어. 당장 꺼지지 못해? 아니 뭐 이런 지독한... 지독해? 야, 네 입에서 나오는 그 하수구 같은 말들보다 이 음식 쓰레기가 100번, 1000번은 더 양반이야. 뭐가 무서워서 피하냐? 더러워서 피하지? 너 같은 거 하도 사람 같지 않아서 갈지 않으니까 이 세상에 뭐가 무서운 게 없어 이게? 어? 왜? 왜 뭐냐? 한 번 더 줄까? 속 안 가고 뭐야 근데 이게? 뭐 삼아. 아 이거 좀 담아. 저 희망도 보고 싶어서 가요. 어서요. 그 나물에 그 밥이라더니 집안 분위기 알만하네. 뭐? 아니, 아니, 뭐 저렇게 내, 너 이리 와봐! 아우, 죄송해요, 오빠. 아, 근데 뭐 저를 참아. 아유, 그만을 하래도. 아이고, 야. 저 여자 하는 꼬라지 보니까 재결합하는 거 다 거짓말이야. 전선 씨가 하도 싱그러니까 도망간 것 같아. 아이고, 아이고, 야, 아니다. 아이고 저 인간 보니까 아무도 못당해. 너 전선 씨랑 잘 헤어졌어. 미련 딱 버려. 나도 여태까지 안타까웠는데 오늘은 딱 끝이다. 끝장이야. 아 정말 이게 웬 날벼락이야.